네, 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 전해드리는 최휘의 이슈 브리핑, 브리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제 최휘 아나운서 간 다음에 네. 문자가 몇 개가 어. 우리 휘 아나운서에 대한 거. 어, 뭐라고? 어, 목소리 왔어. <laughs> 달달한, 무슨. 무슨 달달한 라떼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목소리다 최애라서 <laughs> 아,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들으려고 사무실에서 오. 몰래 듣고 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을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첫 소식 올림픽 소식으로 볼까요? 네, 오늘도 파리 올림픽 폐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아쉬움을 털어낼 금빛 소식이 또한번 전해져 왔습니다. 스무 네. 살 박태준 선수가 8년 만에 한국 태권도의 금메달을 안겼는데요. 아, 네. 네. 우리나라가 약하다는 남자 58kg급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우승을 차지한 거고요. 네. 직전 도쿄 올림픽에서 노 골드에 그쳤었는데 대한민국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맞아요. 네. 박태준은 남자 58kg급 결승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메도프를 기권승으로 꺾었습니다. 1라운드는 9대0으로 가볍게 이겼고요. 2라운드에서 뜻밖의 변수가 있었는데, 박태준이 13대1로 앞선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더 이상 경기하기 어려워지자 심판이 기권을 선언한 겁니다. 박태준은 환호하는 대신 상대 선수의 상태를 살피며 배려했고요. 태극기를 흔들 뒤, 흔든 뒤, 덤블링으로 우승 세레모니를 대신했습니다. 네. 아, 품격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참 선수들. 네. 네. 한국 태권도 오늘도 메달 도전 이어가는데요. 세계랭킹 12위 여자 57킬로그램급의 김효진 선수가 16강에서 세계 5위 튀르키예 선수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이번 금메달이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따낸 12번째 금메달이에요. 네. <laughs> 네. 당초 한국 메달 목표가 금메달 5개였거든요. 이미 훌쩍 넘겼죠. 아니, 네. 5개 누가 잡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을 그러니까.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아, 네. 한국 네. 역대 최다 금메달인 13개의 한계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림픽에 첫 출전한 20살 신예 박태준 진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스마일 점퍼 음. 우상혁도. 결선 진출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에서도 늘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환하게 웃어서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이 붙은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네. 어제 31명이 출전한 높이뛰기 예선에서 2m 2 7을 넘으면서 공동 3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네. 2m 15, 2m 20, 2m 24를 첫 번째 시도에서 가볍게 넘었고요, 2m 27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지만 두번째에도전해서 깔끔하게 발을 넘으며 성공. 했습니다. 네. 레츠고 파이널 결승으로 가자 라고 외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네. 우상혁을 포함한 12명의 선수가 결선 진출을 확정시였고요. 결선은 폐막 전날인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에 열립니다. 네. 네. 우상혁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세 번째 올림픽 출전입니다. 네.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했고요. 어머.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결선에는 진출했지만 어, 메달 문턱인 (4위에) 그쳤거든요. 네. 네 년전 도쿄에서 4위에 그친 지난 아쉬움 이번 파리에서 털어낼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탁구 대표팀 소식도 있네요. 네, 한국 여자 탁구가 사상 첫 올림픽 단체전 결승에 진출 도전합니다. 탁구 단체전은 2008년 베이징 대회 때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는데 한국이 한 번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어요. 네.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 이후 16년 만에 메달권 진입. 도전하는 거고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4강에 올랐습니다. 네.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로 구성된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단체전 4강에서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인 기량의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과 겨룹니다. 네. 중국이 2008년 베이징부터 2021년 도쿄까지 올림픽 남녀단체전 금메달을 독식했더라고요. 네. <laughs> 객관적인 전력상 중국이 앞서지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복식조인 신유빈, 전지희, 조호 등이 승리를 따낸 면 이변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한편 한국 남자 탁구는 어제 열린 단체전 8강전에서 중국의 0대 3으로 완패해서 음. 아쉽지만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지금 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방탄소년단의 슈가 음주운전 소식했다는 이 얘기는 뭐죠? 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그리고 축소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일단 슈가 민현기 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그젯밤 11시 20분쯤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자택 앞에서 혼자 넘어졌어요. 네. 근처에 있던 경찰이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습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가 직접 사과문을 올렸는데 전동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집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네. 소속사인 빅킥트 뮤직도 최초 사과문에서 제목부터 전동킥보드 사고라며 킥보드라는 표현을 줄곧 썼는데요. 네. CCTV 확인 결과 실제로는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로 아 확인이 되면서 아 사건을 숙소하려고 한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음 겁니다. 경찰도 당시 슈가가 타고 있던 건 안장에 달려있는 모델로 이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동 스쿠터에 더 가까운 형태였다라고 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킥보드냐 스쿠터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음주 후 타는 건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범칙금 등행정처분만 받지만 스쿠터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휴가는 벌칙 조항으로 범칙금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소속사는 뒤늦게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 결정에 따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2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음. 슈가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소재 폐재까지 1 0개월이 앞두고 있는데 병무청은 이번 일이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한 일이어서 복무 기간 차원의 별도 징계 제재 없을 거라고 밝혔어요. 네. 복무 기간 연장과 같은 조치는 없고 개인적으로 음. 운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안이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이고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좀 <laughs> 아, 아쉽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허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해군은 그제 임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보고받은 국방부 역시 심사 결과를 승인했고요. 임정원 사단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고려된 조치라고 합니다. 네. 임정원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면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네.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의 전역이 안,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네. 연세대는 올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연세대는 조 씨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합격을 했고, 3년 뒤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로펌에서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전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이뤘습니다. 네. 법원은 최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이제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휘핑 퀴즈가 남아 있네요. 네, 오늘의 휘핑 퀴즈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이 종목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왕 이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를 울려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멀리서나마 열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멀리뛰기 (2번) 높이뛰기 (3번) 제자리뛰기 보기 다시 한번 (1번) 멀리뛰기 (2번) 높이뛰기 (3번) 제자리뛰기 네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요죠 오늘 나와주시죠나겠습니다네자 예. 힌트 드릴게요 일단 저는 뛸수 없어요 날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과다로 날지 못하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laughs> 종목이고 네. 이와 비슷한 종목으로는 장대를 이용해서 뛰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아, 장대를 이용해서 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우승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새라고 부릅니다. 인간새라고 아 N간세, 부르고 네. 아, 이 정도면 퀴즈가 충분해요, 뭐 어느 정도 됐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여튼 저도 또? 한마디만 더 드리면 <laughs>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는 네. 우상혁 선수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아주 후한 어, 아주 품격 있는 <laughs> 샵0945우물정0945 그렇죠? 예, <laughs>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 동안 보내주세요. 최비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